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무빈 기자입니다. 이제 뉴스 7 앵커로 인사드립니다. 생동감 있고 솔직한 뉴스 최선을 다해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18 기념식에 참석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다르게 볼 수 없다며 망언을 규탄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항의소동 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적대 세력이 식량난을 겪게 해 굴복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 과연 어느 정도인지 짚어봅니다.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최고 4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주택 일부가 잠기고 항공기 이착륙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30대 정신질환자가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가족은 넉 달이나 약을 먹지 않아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